워스크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I'm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저의 몸을 들썩이게 하는 음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복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여기 지하 1층에 있는 짐에서 운동을 하고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밀리의 어제 뮤직비디오가 나온 게 있죠? To the Max, produced by Spatchies가 만든 이 비디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디오에는 밀리 말고 어떤 유명한 스타분이 한 분 출연을 하십니다. 바로 브라이트라는 분인데, 자, 이분은 되게 유명하신 배우죠. 제가 알고 있을 정도니까. 한국에서도 이분 팬이 많습니다. 이분이 출연하신 그 BL 드라마가 한국에서도 인기가 꽤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는 제목이 보이프렌드였나? 아마 제목이 그 드라마였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분의 팬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그 스낵 선전에 나오는 배경음악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약간 매콤한 맛을 가진 스낵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아까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를 막 이렇게 들면서 들었거든요. 굉장히 신납니다. 진짜 저의 어떤 한계까지 갈 수 있을 법한 음악인 것 같아요. 가사는 제가 도저히 좀 찾아보려고 해도 이게 보이지가 않아서 그냥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의 To the Max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좋다. 오, 오. 오, 이거 약간 스패치즈가 의도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마이애미 베이스 바이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마이애미 베이스가 굉장히 신나고 BPM도 일반적인 힙합의 어떤 BPM보다도 속도가 좀 빠르잖아요.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아. 옛날에 힙합 음악들 가사에 보면 뭐 to the right, to the left 뭐 이런 가사들이 워낙 많았잖아요. 이거 되게 중독적인 후크송인데? 오. 되게 그 약간 청량한 이미지도 있지만 약간 Naughty Girl 같은 그런 바이브로 되게 퍼포먼스 하는 게 역시 밀리의 매력인 것 같아. 이거 다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게 기승전결이 있다. 되게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이 있어요. 진짜 밀리의 바이브나 이런 느낌들이 이런 비트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제가 마이애미 베이스 스타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요즘은 그런 음악들을 만드는 아티스트들이 거의 없지만 오랜만에 이런 바이브를 느껴보네. 이거는 딱 제가 생각하기에 여름에 딱 최적화된 음악이에요. 이거 완전히 푸시 투 더 리밋인데. 이거는 진짜 그 강한 베이스 소리와 드럼 소리가 제 귀를 아주 망치로 때리듯이 만들고 있어요. 이거 완전 신나는데? 이거 진짜 짐에서 들으면은 이거 벤치프레스 제 한계까지 갈 것 같아. 진짜. 이 비디오는 사실 그동안 밀리가 이제 보여줬던 뮤직비디오들 워낙 히트곡들이
뮤직비디오 조회수들이 엄청나니까. 근데 조금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 있는데 음악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스페치즈가 또 하나 한 건 한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좋은데? 올드스쿨 힙합에서 많이 쓰는 가사들, 훅들, To the left, to the right 뭐 이런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어. 이거 잘못 사용하면 약간 촌스럽다는 느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 곡에는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죠, To the top, to the max. 계속 이거 귓가에 계속 맴돌아. 그리고 밀리의 랩이 되게 장난기가 많으면서도 자신의 어떤 그런 바이브들을 되게 숨김없이 되게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어요. 저는 뭐 이렇게 많이 아는 건 아닙니다만 브라이트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면서요. 인기가 진짜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유튜브에도 이분을 한글로 검색해봐도 이분에 관련된 한국 영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팬이 한국에도 많다는 거죠. 약간 진짜 그 과자의 커머셜 광고대로 약간 매운맛을 잘 느끼게 해주는 비디오인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음식을 먹을 때 뭐 단 음식이나 매운 음식 다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좀 땀 흘릴 수 있는 매운 음식이 좋거든요. 딱 이거는 딱 매운맛을 잘 느끼게 해주는, 마치 한국의 음식으로 표현하면은 매운 떡볶이 같은 그런 음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커피 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